한국 가스협회 대구지회 최강 회장님 참석입니다. 그 요즘 인기 절정에 오르고 있는 가수 최성환님 참석입니다.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대포는 저는 뭐 당신은 나비와 백개월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담아 네,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양념 준비님의 오정환 의원님, 유민경 시장님 오신데 새해 특담 준비입니다. 예, 맛있게 드시다가 중단됐습니다. 그죠? 그럼 반갑습니다. 대구시장입니다. 라기보다도 우리 정유두 회장과 미나무를 좋아하고 또 미나리 먹고 건강한 한 해 시작하려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미나무 회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이 미나리 재배하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해 주신 우리 농장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와보니까 뵙고 싶었던 분들 한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정구정 다 지냈지만은 같이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같이 앞사람 보면서 올 한해 건강하고 또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 짓고 복 많이 받자 이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유영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사실은 신정구정 이렇게 다 지내지만은 고산골 미나리 안 먹으면 한해 시작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건데요. 미나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 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되지만 이게 소통 음식입니다. 이 미나리 먹으면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혈관계통이 깨끗해지고 피가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장에 쌓여있던 것들 다 걸러내서 변비 없어지고 장도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간에 있는 것도 싹 해결해가지고 또 우리 모든 이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게 하는 이 소통 음식입니다. 여러분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몸으로 올 한 해 잘 이웃과 소통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